지난해 9월 노숙인이 된 박용규 씨. 과거에는 어엿한 건설업체 사장이었지만 97년에 찾아온 IMF 외환위기는 박 씨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삶을 비관해 의욕을 잃고 목숨마저 포기하려 할 때 그를 붙잡아준 건 다름 아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어둠에서 이제 헤어났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빛으로 왔으니까요. 다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5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이색적인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텅 빈 까치집, 짐을 싣고 가는 환한 미소의 아저씨, 해가 비치는 숲 등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사각 프레임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총 15명의 노숙인이 찍은 사진 30점이 전시됐습니다. 오늘의 전시회가 있기까지에는 서울시와 사진작가 조세현 씨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 씨와 같은 노숙인 15명은 조세현의 희망 프레임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난 2월 21일부터 6주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6주 동안에. 그중에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매회 올 때마다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눈빛이 이제 저를 믿어주고 선생을 믿어주고 따라온 거.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우수한 노숙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중에 특히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께는 서울시에서도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사진을 통해 세상의 마음을 열고 다시 소통함으로써 사회 복귀에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송민수입니다.